여기 이제 그 공연지책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 커피. 아, 저렇게 생긴 마스크 파는 줄 알았어요. 네, 그렇죠. 예. 그래서 근데 잘 안 써지는 것 같은데. 코에만 뭐, 쓰. 네, 손 모양은 근데 네. 오죽하면 이런 네. 거 쓰겠어.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손이 좀 안 쉬어지네. 어쨌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 면 마스크에 정전기 청소포입니다. 네. 네, 요거 이제 2장 정도 겹쳐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. 요게 이제는 빨아 쓸 수 있는 이게 행주 마스크라고. 행주로 만든 건가요? 행주 세 겹으로 만든.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입니다. 예, 세 개인데 우리 저 전문가분들이 보실 때는 뭐 이게 어느 게 제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? 글쎄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. 아, 이거 마음에? 예. 마음에 드시는 거 말고. 마음에 든다고 네. 얘기한 거는 네.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름이 있어서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. 그냥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다. 어떠세요? 저는 이 필터 마스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청소포를 두 개를 대는 거. 네, 그렇죠. 예. KF80 같은 경우에도 정전기 필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전기로 인해서 얘를 막아주는 효과가 네네네네.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요. 우리 있죠. 일단 커피 필터 마스크는 제 얼굴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네네. 효과의 문제를 떠나서 네. 저는 행주 마스크보다는 네네네. 지금 드신 그거 일단 왠지 한두 겹을 안에 더 넣으면 들어오는 것도 다 막아주지 않을까. 네네. 좀 개인적으로 고개 줘도 제일 낫네요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빨아 쓰는 행주 세 겹 예. 마스크. 오. 정말인가요? 예예예. 예, 예. 모양만 그래서, 예쁜 게 아니네요. 예. 그래도 그러면 이제 효과가 난 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못 믿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덧댔다고 해서 전혀 뭐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양새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요게 효율이 77.5%. 그래도 좋네. 숨이 안 쉬어져서 근데. 네, 그러니까요.